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151일째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 1255페이지 12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 곧 강무리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무리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가 어제 사실 다니엘서 12장으로 다니엘을 모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절반 정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시작이 해석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해석의 차이에서 이것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가 가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 배가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어뢰가 있는지, 어디에 암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부딪히면 배가 박살난다, 이게 압니다. 그래서 해로와 육로 모든 길에, 예, 지상의 보병 부대가 가는 데는요 그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탱크가 지나갈 때 탱크를 폭파시키는 그런 어떤 장치를 밑에 쓰면 지뢰 같은 거, 지뢰 있잖아요. 그게 잘못 길 들어가면 탱크가 박살나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잘못된 그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상징으로 된 것을 문자로 풀어도 안 되고, 문자로 그대로 일어날 것을 상징으로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14만 4천 이 문제 가지고 신천지나 뭐 그다음에 그 이례자, 그 파들, 뭐 박태선, 뭐 통일교금 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게 두 감람나무 해석 잘못합니다. 박태선 이 사람은 문선명이 하고 당신이 감람나무 두 개 중에 하나고 내가 하나다, 두 정인 중에 하나씩 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또 문선명이 그건 너나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근데 사실 놀랍게도요, 박태선, 문선명, 그 한국의 큰 이단 둘이가 같은 스승 아래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배우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디모데,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너를 가르치는 스승인 바울이 네가 참 행복이다,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단자들은요 잘못 만난,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때 성령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경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끝까지 침묵해야 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내가 특별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 예, 건강한 종말론은 지금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에 성도들, 잠드는 성도를 깨어나게 해야 돼. 65세 머두셀라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고요. 그런데 65세 머두셀라를 하나님이 딱 주면서 머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때부터 깨어있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로는 깨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고 파수꾼이 되어 65세부터 머두셀라 낳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홍수 심판 전에 그 폐역하고 배도, 폐역과 배도, 불법과 배도, 음란, 이것이 팽배, 하나님이 심판하고 물홍수로 썰어버리리라는 그 시대에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악한 시대에 왕성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깨어서 있었습니다. 성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식구들,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책임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주위에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주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디데이가 온다.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때 너희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그 말을 들을 때 이 에녹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소리쳐도 계속 하니까. 왜냐? 살아있는 신앙은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모 년월 일시에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난다. 그게 에스겔 38장 전쟁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해석하고 깨달아 알면서 휴고 들림받기 전에,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들어서기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모든 징조들이 지금 보입니다. 세상이 불법과 배도가 만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는 때, 그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깨어 있어야 돼. 누구보다 살아있는 수목과 풀은 풀은 해하지 말라. 살아있는 신자는 해하지 말라. 계시록 9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지켜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겔서 9장 6절에 그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일어난 가증한 죄악, 폐역과 음란과 불법과 배도입니다. 배도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온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온역이,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때 외쳐야 됩니다.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잠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 예배에 멀어지는 거 잠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예배 시간에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도 이제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무드셀라를 보고 깨어나듯이 여러분이 에녹같이 깨어있는 신앙, 자신을 지켜 정결한 신앙, 자녀들, 가장 가까운 자녀들, 가정을 책임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폐역하고 배도해 죽이려고 그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가슴 속에 의로운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지막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 직장에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ve is responsibility. 여러분 사랑은 책임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Love is sacrifice.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내가 저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내 주위에 있는, 내 마을에 있는 그 사람,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녹이었고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가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환란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준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환란, 대전쟁 전에 택함받은 백성을 보호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환란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예뻐요. 문이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 등잔에 불이 꺼져가니. 한때 불이,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데이에 꺼져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그때에 내 신앙,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 순간에 꺼져가면 그 전까지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지금 믿음으로, 지금 기도로 여러분이 신앙의 간정을, 간정거리를 만들어내고 살아있는 신앙, 영향력 있는 신앙, 생명 살리는 신앙, 경건한 신앙, 거룩한 신앙.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베드로 마지막 십자가 끝으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깨어있는지, 이거는 뭐 살아있어도 되고 잠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잠들면 다 죽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남기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 건강한 종말로는요 불안에 떨고 갖다 바치고.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 영혼이 깨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말씀 속을 달려가고 키지라면 바람 속에서, 여러분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키지라는 주인 안으로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알곡신자는요 어느 때보다도 예배 가까이 하고 주님 품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 보십시오. 12장 4절 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이게 봉함하라는 거예요. 이 봉함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아 이거 보지 못하게 하라, 아 전하지 못하게 하라, 그냥 감추어 놓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봉함하라는 것은 사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지켜보라, watch well 하라 이 뜻입니다. 뭐냐면요, 잘 보관하라. 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 기록된 모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연단 받는다,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마지막 미가엘, 에스겔서,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일어날 마지막 공중에 일어나는 큰 전쟁에 관한 얘기, 영적인 세계, 미가엘 군단이 이기고 사탄이 내려온다. 그러면 공중 성수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들림받는 성들이 있어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들림받아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는, 무궁히 영광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럼을 얻는 자도 있다. 가는 자도 있고 남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이걸 갖다가 다 알려야 될 거 아니냐. 봉함하라. 이것은 뭐냐, 사탐이라는 건 잘 보관하여 이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지켜보라, 지켜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watch well 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watch well 하고 지켜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달. 그때가 오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이게 교통이 발달해요. 엄청나. 말 타고 활쏘고 할 그때 비행기 날아갈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주선이요, 우주로 날아갈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한국에서 이까지 10시간, 12시간인데 지금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요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게 대기권 쪽으로 날아갔다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 한국까지 3시간, 4시간 만에 간다고. 그게 벌써 5년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그런 어떤 교통의 발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셀폰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셀폰에 치면 그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발달됐어요. 셀폰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야, 이게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어떻게 비행기가, 우주선이 막 달나라 별나라 화성까지 갈 걸 알고, 예? 세계가 이렇게 일일 문화권 속에 들어갈 걸 알고 컴퓨터와 셀폰이 들었을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을 알면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59년 동안에 남방왕국 프톨레미와 북방왕들, 셀루커스 왕조들이 159년 동안에 싸우는 전쟁의 얘기, 그것을 135가지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떨어졌어요. 이걸 보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계시록, 다니엘서의 남은 얘기들은 100%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은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행동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결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내 주인 사람,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국에 대해 책임지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시추 작업해서 이 예언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주의 종들이 점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포칼립스에서 감추어졌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그대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욱 사모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점점 세상의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 준비해놓고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 명이 다 졸았어요. 그러나 등잔에 기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새벽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나.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이 가정예배 드려요. 내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도표 걸어놓고 성경의 철저한 예언이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만약에 그 자녀가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장차 일어날 일을 자녀들은 부모가 제사장이 돼요. 부모가 파수꾼이 돼요. 부모가 나팔수가 돼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나팔수요. 외치고 먼저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내게 속한 자들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세상이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창궐한 바이러스 시대가 옵니다. 변종 바이러스 시대가 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먹고 살아가기가 힘겹고 그 영적으로 모두가 잠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 직장 생활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 이게 영적으로 잠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에 오면 온라인 예배 일어나면 정신이 화들짝 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잊어버렸다가도 모두 셀라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힘들수록 예배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잔에 기름 준비하라. 그게 기름 준비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외칩니다.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지금 들림받는 때가 가까웠다. 전쟁의 소문이 가까웠다. 대공황 대가뭄 가까웠다. 준비하라. 일어나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달려와. 온라인 예배 달려와. 짙은 안개를 무릅쓰고 목숨 걸고 달려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내게 속한 자가 산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길로 계속 갑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영에 속한 자는 점점 깨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갈라지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도금신자, 순금신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거예요. 남는 자와 들림받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12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산하는 강 이편 언덕에 하나 석관한 저편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 강물에 있는 자이래. 이 기사의 끝이 이 마지막 예언의 끝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니까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맹세하기를 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뭐라 그랬죠? 후 3년 반이에요. 들림받고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그 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전 세우는데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상호협조 조약을 맺고 전 3년 반 지난 후에 그 7년의 절반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속았구나. 그 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짐승의 때, 저 그리스도의 때, 예. 계시록 13장이 들이닥칩니다. 그래도 딱 1260일이다. 딱 42달이다. 해봐야 한때 두때 반때다. 그걸 계속 얘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 얘기만 계속 나와요. 여기 다니엘서 12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라 그랬잖니. 후 3년 반을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삶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폴란드의 그 독일의 수많은 수용소에다가 나누어가지고 600만을 죽였잖아요. 그 비참한 대학살, 그보다 훨씬 더 큰 학살이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향한 피팍과 고난과 대학살이 일어난다.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왜 깨어지느냐? 그것이 10절입니다. 깨어져야 되는 이유가 9절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러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이니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에 마지막 해석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해석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해석인데 이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알고 나면 쉬운 겁니다. 대환란이란 유대인들을 향한 환란입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사람이 있나 하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해,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해,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면 적그리스도와 야합합니다. 사두개파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해석이 핍박받는다, 대학살이 일어난다, 이걸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이 온 땅의 3분의 2,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머리,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습니다. 기가 막힌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런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걸 마지막 시대 예언을 알고 환란이 들이닥칠 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이 특권이다 알고 순교하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그런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면 장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순교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찌질이같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라. 그리고 어떤 정말 목사님은요, 마지막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 자기가 순교할 때 부를 찬송도 미리 준비해놨대. 아, 마지막에 내 찬송 한 곡 부르고 죽게 해주세요. 총 딱 들이대고 있는데 그래 찬송 하나 불러라 할 때 1절 2절 3절 부르다가 그 찬송 가사를 잃어버려갖고 떡 막혔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찬송을 맨날 자기가 순교할 때 부를 찬송을 부른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총칼 앞에 마지막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날마다 나는 죽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순교하는 삶,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삶, 선교사를 위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이요, 이 바로 10절, 오늘 이 다니엘 12장 10절하고 똑같아요. 대환난으로 연단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결케 될 것이다.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주신 의의 세마포가 더러워졌어요. 그 흰 곳이 먹물이 튀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걸 연단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인들 회개치 않아, 하나님 백성이 회개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환난과 연단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양 예루살렘의 그 뜨거운 신앙이 남한으로 내려와 여러분 그때부터 철학기도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치하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대한민국,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한, 저 도봉산 제일기도원의 청년들 데리고 제가 성덕교회에 있을 때 데리고 한 번씩 올라가면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 들립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이 다 은퇴한 목사님, 원사님,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산 바위 틈에서 나무를 붙들고 금식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기도가 있는 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파수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루는 거예요. 미국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 새벽기도 대장입니다. 새벽에 영적인 DNA를 안고 순교신앙의 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땅 50개 주에 깔려서 있는 이상 이 미국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배역한 배도의 무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이 마지막 세계선교의 주자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보병과 포병의 마지막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이 남아요.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래. 드디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다고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얘기합니다. 그 연단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한 그 눈의 빈을 벗기기 위해서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찬 후에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 예레미야 30장 7절은 이 앞으로 닥칠 대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개하기 위한 마지막 대전쟁과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로 인한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그들의 열망이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어떤 분은 아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 예루살렘 성전 짓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돈 모아 도와야 되지.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 아니 그 뭐 예루살렘 성전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한 거. 그리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성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을 폐하는 자,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혼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몸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죄악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몸으로 잘 보관하고 연단받고 여러분 우리가 영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육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관하기를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라. 성도들이 모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교회 시대에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팬데믹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그리고 기근이 막 온 땅을 덮을 때 너희들이 대재앙이 일어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 집에 있어도 어느 쪽에 주님 세운 게 내 교회가 어느 쪽이 있냐 십자가 있는 그쪽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가 됩니까? 그게 30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입니다. 영적 거룩한 성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가 1시간 2시간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소잡겠대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 제사를 회복시키겠대요. 그래서 그 성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걸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돕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경제 우호 상호 협조 조약을 맺고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성전 지어줄게 너희들 금융업으로 돈 대달라 우리 군사적으로 너희들 돕겠다 아람 연합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고 그래 성전을 다 짓게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딱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이 귀에 딱가리 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성전 지을 것이다 사인입니다. 모스크가 서 있는 그곳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은 그것이 부서지기 위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세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드러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에도 계속해서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은혜예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을 갖다가 딱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라 할 때부터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저희가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결국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흩어졌던 것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라이드만 대통령 벵구리온 수상 때 다시 회복돼 이스라엘 독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흩어졌다가 온 세계 미움을 받다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에스겔 39장에는 이방 땅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요. 이게 알리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앞장서는 교회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그 알리아 운동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에 샬롬 예루살렘 대회 참석해서 이곳에 있는 김인식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주님 세운 교회가 이 일을 이스라엘 회복의 일을 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2명이 다 다짐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가 환난 속에 들어갔어요. 난리를 쳤어요. 우리 교회에 파송했던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 선교사님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선교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앞장서는 선봉장되는 교회는 다 환난을 당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세운 교회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그 면에서 하나님이 마귀가 공격을 해서 마지막 알곡만 추스려가지고 일당백의 정예부대만 만드는 겁니다. 아, 난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로 돌아다녀 볼 때 이스라엘 선교를 돕는 선교사들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지막은 그들이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마지막엔 다시 쓰고 이겨서 하나님 정예부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돕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주의 종들은 마지막에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존귀하게 세워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절한 하만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짱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개가 오히려 그 하만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에스더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인 이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환난의 때 애굽 사람을 다 건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다 처자식을 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14만 4천은요 유대인, 실질적으로 유대인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점점 확신이 들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적인 숫자다. 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14만 4천 유대인들을 일으키는 대전도자들이 일어나 전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정인 같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전가하는 유대인의 전도 시대가 옵니다.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사로잡혀가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그래서 1967년 6월 7일 6.1 전쟁으로 행정적으로 예루살렘은 모스크가 서 있는 이 모슬림의 모스크가 서 있는 그 땅은 차지했잖아요. 지금 그곳에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곳에 짓지 못합니다. 마지막 지면 이 2억의 아랍과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걸 지을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 유럽의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협조 조약을 7년 맺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성전 세워지는 모든 레드 하이퍼 붉은 암송아지 만들어졌고 이게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가 10번째 예수님 때부터 끝났어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9마리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로 쓰임 받는 정화수로서는 속죄제의 정화수로서는 붉은 암송아지 제사드리고 태워서 죄를 가지고 속죄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그건 붉은 암송아지라 해야 돼. 그 암송아지 많은 털 중에 검은 털이 두 개만 있어도 랍비들이 이건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암송아지가 합격된 암송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리고 한우카 절기 2년 전에 2018년 한우카 절기에 70여 개국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들은요 성전의 번제단 봉헌식을 끝냈대요. 난 이걸 작년에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계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38장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돌아오 유대인들 앞에 러시아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전 세계가 미국의 패권이 적그리스도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은 마지막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합니다. 한국과. 그러나 미국은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고 드디어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는 자라가 지금 미국처럼 이제 마지막 패권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까지 더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6.1 전쟁하고 탈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 성전 기구 다 마련해 놨어요. 이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알고 정보를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지만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요 지금 인도에서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서 뭐 어떤 데는요 보면 댓글 다는 분들 가운데 뭐 그냥 대구 부산에서뿐 아니라 진주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아,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완전 글로벌 교회가 됐어요.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미 깨어있는 설기론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 영적으로 깨어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제 정말 가까워 온다. 깨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 세우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 지나서 후 3년 반 들어서기 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들어서는 그때로부터 1260일이 지나야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 재림인데 왜 1290일이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260일 지나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그 전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 군제를 예수님이 이한 금으로 파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흰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오른발 왼발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싸울 때는 이한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는 거룩한 군대들이 있다.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은 이 군대들이 누구냐? 이미 3년 반 전에 들림 받아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던 성도들이 이 땅의 마지막 재림에 계시록 19장에 오는 거예요. 19장에 도착해가지고 그 멸절하고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파하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지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은 마귀는 무지갱 속에 집어넣고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3년 반이 지나 예수님 재림했다. 그럼 1260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90일, 30일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그 파기된 모든 무기들을 치우고 시체 치우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1290일이 지나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그런데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것을 또 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60일은 3년 반인데 1290일은 한 달 기간 동안에 플러스 30일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시체들, 그 파기된 무기들을 치우는 기간이라. 그러면 그 1290일에서 45일을 더하는 것이 1335일. 그 45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놓고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 심판을 다 하는 그 심판을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하는 그 시기를 45일로 둬서 1335일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1260일이다 1290일 30일 다 할 때 뭔 일이 났냐 1335일이 뭐 일어나냐 아 그건 그때 우리가 보면 아는 것이고 그거 모른다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거 모른다 해서 들림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거니까 너무 숫자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그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길 것이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얘기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끝까지 신부로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길 뿐 아니라 성도들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끝까지 믿음에 깨어있고 경건한 삶을 살며 에녹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마지막 시기와 때를 알고 나에게 속한 자들 책임을 갖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모이는 거룩한 대부흥이 옵니다. 이 대부흥이 와야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에서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너전비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순절에 임했던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도 그렇게 강하게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하나님 쓰시고 주의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불소식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대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부흥의 디딤돌이 되고 불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일어날 모든 시대와 징조를 주님이여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우리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아버지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들림받는 그 영광의 환희의 날까지 나에게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내 주의 생명, 내게 속한 자들의 생명에 책임지는 이 땅의 라합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니엘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진언의 빗긴 벽 같은 짧은 시간에 아버지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우리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며 아버지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위해 일천번째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온라인 예배드리며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스선녀처럼 등잔의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 기쁨의 기름, 감사의 기름, 사랑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기름이 넘쳐서 찬양의 불, 기도의 불, 감사의 불이, 전도의 불이, 봉사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가 충성할 때 예수의 피발린 보혈의 충성, 예수의 피발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 봉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주님이 하늘에서 상받는 믿음의 부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은 고국 대한민국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지금도 아버지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비나 서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통일의 영광이 오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평양 장례연교회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회개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눈이 아버지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입에 십자가 복음이 예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학습품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 미국 땅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이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시당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청교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이곳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50개 되어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미국을 살리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국을 살리고 아버지 전 세계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의 역사.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랑 위에 서리